자, 이제 페이징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예 그 밑에 페이지까지 나오게 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리밋 카운트, 오,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int limit count 5 한 다음에 이걸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다음에 int limit from 한 다음에 30, 그 다음에 같이 넘겨 볼게요.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 여기서 요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샵 이렇게 요거까지는 뭐 당연한 거죠. 네. 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int items in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이게 뭐예요? 한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 카운트를 한번 할 텐데, 자, 현재 페이지가 1이라 해볼게요. 현재 페이지가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페이지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일단 거기다 뭘 곱해야 돼요? 2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1페이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0. 그 다음 만약에 2페이지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1은 1이죠. 1 곱하기 30은 뭐예요? 3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입력 받아야죠. 네. int 페이지. 근데 없으면은 디폴트 값을 넣기 위해서 request param 주고서 이거를 페이지 두고 디폴트 밸류는 이것도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옵니다. 1로 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해. 그 다음에 될라나?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왜 이렇게 나와? 한 줄에 30개인데? limit count.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한줄 30개면 이렇게.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네. 아무튼 됐어요. 자, 30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446 나왔죠? 잠깐만요. 그럼 1페이지로 가면 뭐예요? 자, 503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에? 잠깐만요. 1페이지가 558, 아 503. 그럼 502부터 나와야겠죠? 2페이지에는 502 맞네요. 3페이지는 자, 이거 446이니까 네, 445는 아마 다른 게시판 걸 거예요.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밑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쵸. 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 밑에 게시물 밑에 이렇게 게시물들이 나오고 요 밑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나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총 게시물 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어? 근데 전체 총 게시물 수가 뭔지 알아야 이거를 페이지를 몇 개로 나눌지 계산이 되죠. 이건 필요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지?
네. 전체 총 게시물 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인트 토탈 카운트라는 걸 해볼게요. 토탈 카운트. 토탈 카운트를 하고서 이거를 아티클 서비스 겟 아티클스 뭐라고 해야 되지? 토탈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뭐다? 게시물이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클릭해서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파람이라고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메뉴로 올라가서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1 엔터.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녀석은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넘길게요. 이렇게. 아이고. 리턴 겟 아티클스 토탈 카운트 그대로 하시죠. 그다음 이것도 크리에이트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티클스 토탈 카운트 DAO에서 만들어야죠. 아티클스 토탈 카운트 그다음에 리절트 타입이 인트인데 안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해서 우리는 카운트만 받으면 되니까. 카운트 GNT 에즈는 여러분 사실 에즈 안, 이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쓰고 멤버? 멤버? 멤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거 그룹바이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제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다 개수 세는데 뭐 필요 없는 거는 빼야죠. 자, 네.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건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됐네? 이렇게까지는 쿼리가 날라갔네? 뭐 나올까요? 계속 나오는데? 쿼리 run result maps. 어쩔 수 없구만. 이거 해야 돼요. 얘가 여러분 리턴하는 게 이제 값이 단한 개잖아요. 얘는 진짜 값을 딱한개 리턴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뭐 얘는 여러분 이 데이터 담을 때 맵도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result type int. 근데 이거 되지 않을까? DAO. 이게 되려나? 리절트 타입. 될것 같은데? 요거? 리절트 타입. 이게 안 되나? 리절트 타입. 한번 해볼게요.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요걸 달아주면은 원래는 잠깐만요. 원래 이거 안 달면은 지금 오류나요? 이런 거 뭐냐? 이거 안 된. 오류 안 나네?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요걸 달아줬기 때문이에요. 요것도 없애볼게요. 이게 정말 로그인 안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인터셉터에서 꼬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요거를 이거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디갔냐 멤버 DAU 아니라 아티클 DAU에서 아티클 DAU 어딨어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안 되네. 잠깐만요. 사실 저도 이거를 있는 것만 알지 처음. 잠깐만요. result type annotation. 얘는 안 되네. 잠깐만. 아, key property. 잠깐만요. result type. 안 되나 봐요, 여러분. 네. 이거 패스하세요, 이거. 그냥 패스하시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여기. 여기다가. 여러분, 이거를 안 쓰면 기본적으로 이걸 맵으로 하는 거거든요. 맵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정보를 딱 하나만 리턴할 거면 인트로 하세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정보를 다 몰빵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알아낸 정보가 뭐예요? 토탈 카운트 알아냈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토탈 카운트 알아냈으면 뭐도 알아낼 수 있어요? 토탈 페이지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int 토탈 페이지. 토탈 페이지는 몇 개예요? 그쵸, 나누면 돼요. 이제 토탈 여기서 뭘 나누면 된다? 요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애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게 글이 60개예요. 그럼 한 페이지에 30개씩 보여줘요. 그럼 몇 페이지 나오죠? 근데 그럼 만약에 61개 있으면요? 3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61 나누기 3하면 어떻게 돼요? 2점 뭐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올림해야 돼요? 반올림해야 돼요? 내림해야 돼요? 올림해야 되죠. 올림하는 거는 mass.round가 뭐냐면 반올림이고요. 네, 이 바닥 하는 게 뭐 내림이고 CIL 이게 뭐다? 이게 세일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게 그럴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올림이에요. 얘는 뭘 리턴하지? 더블 리턴하네. 그러면 요거를 int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정수끼리 연산하면 뭐 된다고요? 정수 연산돼요. 그래서 요거는 더블로 바꿔 주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자, 토탈 페이지가 됐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뭐 필요해요? 토탈 페이지 필요하죠. 토탈 페이지, 토탈 페이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죠? 또 필요 있는 거 있나요? 그 다음에 뭐 토탈 카운트,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스트 들어가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div. 이렇게 하고서 총 게시물 수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하고서 총 게시물 수 이렇게 하고 total count 이게 아닌가? 잠깐만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총 게시물 수 요거 이렇게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그 다음 요 밑에다가 페이지를 그려야겠죠. 페이지 그리는 거는 어떻게 하지? div 하나 만들고 뭐 클래스 페이지 메뉴라고 할까요? 페이지 메뉴.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a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여기다가 다른 건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소랑 주소 똑같고 여기서 뭐만 하면 되니까. 페이지 1. 안 되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이 정보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요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요거 유지한 상태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만들어놨던 게 있죠. 바로 뭐냐면은 헤드에가 아니라 비포 인터셉트에 요게 있을 거예요. 요거 URL 인코디드 요 리퀘스트 커리 요걸 한번 써볼게요. 자 보세요. 요걸 어떻게 되는지.
실행하고 컨트롤 U 눌러서 맨 밑에 내려가면은 이걸 안 되네. URL 인코디드 빼고 리퀘스트 쿼리 스트림. 자,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자 이제 뭐 해야 된다? 여기다가 이걸 하고서 페이지 1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F5키 누르고서 1페이지 보이시나요 이거?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은 여기 밑에 나오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 페이지로 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바로 뭐냐면은 현재 페이지가 뭐예요? 이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쓴 건 뭐예요? 리퀘스트 쿼리 스트링 URL이 그 자체가 지금 이거 자체가 이거 되잖아요. 근데 전 여기다 뭘 더 붙였어요? 요걸 또 붙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 페이지 계속 해볼게요. 그럼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주소를 다 만들 때 여기서 뭐 빼고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페이지는 제거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자. 예전 웹쿠키 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페이징이 나오는데 URL이란 게 나와요. list.jsp 여기에서 잠깐만 아 맞아요 list.jsp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av2 페이징 예제 페이징 왜 이렇게 느려 이거 페이징 됐어요. list.jsp 들어가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여기 검색까지 됐네. 여기는 아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CURL이라고 해서 이런 URL 만드는 데 특화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때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잖아요. C set 한 다음에 네 name 해서 URL 하고서 value 이런 식으로 이제 넣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CSET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URL을 딱 하면은 네, URL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런 게 완성이 됩니다. 요 CURL을 하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페이지 1 그 다음 뭐가 된다? 네임은 아니다 서치 키워드는 안녕. 여러분이 만약에 URL을 한 다음에 CURL, CSET이나 URL을 한 다음에 C 파람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는 1 하고서 자동으로 얘가 워드는 뭐다? 안녕?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왜 썼냐면은 잘 보세요. 요거 여기 요 파람이 뭐예요? 파람이 요 파람이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있는 걸 하나하나 꺼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그게 만약에 페이지가 아니면 뭐다? 추가하는 거예요. 왜 추가할까요? 이거를 페이지는 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페이지는 빼고 만드는 거죠. 암튼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그냥 고대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div 해서 페이지 URL 해볼게요. 뭐라고 나오나. 이거 왜 안되는거야. 자 해볼게요. 어딨냐, 어딨지? 필요없는거 다 끄고 F4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거 보이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제가 지금 주소가 이거거든요. 주소가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요게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 아니다 A는 아니다 네임은 어떻게 쓴 다음에 네임은 네임은 홍길동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 URL이 홍길동이라고 쓰지 말걸. 폴이라고 할게요. 폴 폴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거 좀 줄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페이지라고 써볼게요. 페이지는 5다. 이렇게 추가해도 여기에 추가가 안 돼요. 자 해볼게요. 정말인지 추가를 해볼게요. 자, 분명히 페이지 5 추가했어요. 그래도 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추가할 때 C if 해가지고 만약에 엔트리 키가 페이지면은 페이지가 아닐 때만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지우면 어떻게 된다? 저장했을 때 F4키 누르면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 변수 만들 때 야, 페이지 너는 들어오지 마 라고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페이지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여기다가 제가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요걸 쓸 거예요. 요거를 이걸 페이지 URL을 할게요. 페이지 URL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반복문을 해야죠. 우리한테 뭐가 있죠? 토탈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복해 보겠습니다. 반복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아니 왜 안 나와? 리스트.jsp.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쓸데없는 거 다 끄고 이거고 잠깐만요. 기억 안 나면은 JSP 포이치 치면 돼요. 그냥 옛날 걸 볼게요. 페이징. 여기 있다. 그래, 포이치 VAR begin end였어요.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C.포이치. 그다음에 begin은 뭐예요? 뭐부터 나와야 되죠? 1부터 나와야죠. 그 다음에 end는 뭐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end는 우리가 total page였나요? 그게 변수가? total page까지 해야 되고 이 변수를 뭐 할까요? var 맞나? current page라고 하고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우고 그
그 다음에 요거를 자 F4키 해볼게요. 토탈 페이지가 왜 이렇게 나왔지? 커런트 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깥에다 놨네요. 안쪽에다 놔야 되는데. 반복문 안쪽에 놔야 반복이 되죠.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총 10페이지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다가 다1 나왔죠? 그럼 여기도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이걸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요거를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진 탑. 여러분, 요런 문법은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요것도 마진 탑, 한 30, 요거 한번 줄게요. 이런 거. 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진 탑좀 주고. 여기서 30좀 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command.css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뭐 만들까요? 마진 탑, 마, 진, 탑, 맞아? 30픽셀. 아, 30.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게 마법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룰 정했으면은, 자, 이제 나왔죠? 됐어요. 자, 이제 현재 페이지까지 표시를 할까요? 현재 페이지까지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였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감쌀 때는 보통 스팬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고서 현재 페이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네들 따로 감싼 이유가 있어요. 그냥 원래 얘네들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감싼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혹시 요거를 이렇게 색깔을 얘한테만 칠하려고 이렇게. 이거는 뭐 보통 요기 칠하죠, 요기. 안 나오네? 잠깐만. 페이지. 현재 페이지. 페이지라는 걸안 했죠. 근데 여러분 파람에 있잖아요. 어차피 파람점 바로 뽑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입력된 건 어차피 그 우리가 모델에 안 해도 이렇게 바로 뽑았을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페이지 그 다음에 밑에 걸 해볼게요. 자, 6페이지를 해볼게요. 6페이지. 6페이지 하면 어떻게 돼요? 6페이지가 나와야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6페이지면 현재 6페이지가 빨간색으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C if를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커런트 페이지랑 뭐랑 같다? 파란점 페이지랑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랑 그다음에 아닌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얘네들은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타일을 컬러 레드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주면은 아예 안 나오네. 테스트 커런트 테스트 둘다안 나오는 건 너무했는데? 파란 페이지. 뭘 잘못한 거지? 커런트 페이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맞네요. 네. 하도 JSP를 안 해가지고, 네. 까먹었어요. 이제 이 화면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10페이지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몇 개야? 이게 40개? 됐어요. 여기까지. 아참
만족도 조사 안 했죠, 우리 오늘.